나 오늘 일단 접속사 할게. 수업 중에 숙제하는 거 걸리면. 그거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때린 거 같아. 때려. 몰라. 그냥 어서티드도 있던데. 여러 가지 있는 거. 모르는 걸로? 아, 그냥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샀어. 나 일단 접속사, 오늘은 접속사만 하고 끝낼 거야. 접속사만 한다는 건? 새로운 배울 게좀 있다는 뜻이겠지? 일단 접속사는 뭐 하는 애야? 연결 시켜주는 거, 그치? 그래서 문장끼리 연결시켜줘. 주어 동사를 연결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접속사는 연결시켜줄 때 여기에 있어, 가운데 있어, 끝에 있어. 가운데. 앞에 있을 수도 있어? 끝에는? 끝에는 안 돼. 아, 일단 끝에가 되긴 되는데 거의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일단 끝에는 취급 안 할게. 그래서 일단 가운데 있어도 돼. 맞아. 가운데에 접속사가 있어서 주어 동사 잘 연결해주고. 앞에 있을 때는 근데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주어 동사가 분리돼야 안 돼. 어디까지 주어 동사인지 알아볼라. 몰라서 우리 어떤 걸 해줘? 콤마 써줘. 그래서 접속사가 앞에 있으면 항상 중간에 콤마 갖고 이렇게 끊어줄 거야. 자, 그러면 접속사가 있을 때는 접속사가 앞에 있는 애와 같이 해석이 돼? 뒤에 있는 애와 같이 해석이 돼? 예. 앞에 있는 애랑은 안 해? 앞에 있는 애랑 안 하지. 그래서 우리 해석할 때는 항상 접속사는 뒤에 있는 주어 동사와 연결을 했었고, 해석할 때는 접속사 혼자 단독으로 해석해? 아니면 다른 애랑 같이 합쳐서 했어? 우리 독해 할 때? 같이 누구랑 같이? 뒤에 뒤에 어떤 애랑 같이? 해석은 누구랑 같이? 동사랑 같이 했었지. 그래서 뭐 because 하면은 왜냐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하네? 안 해. 그렇게 해석 안할 거야. 동사랑 같이 동사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했었고, when 혼자 뭐뭐 할때 이렇게 해야 하네? 안 하지. 먹을 때 이런 식으로 했었고, 뭐 while 같은 거 동안에 혼자 동안에 이렇게 써안 써? 안에 뭐 자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동사랑 같이 해석했어. 일단 요거 during이랑 while이랑 뜻이 무슨 차이가 있어? 동안이고 while은 똑같이 동안이지. 둘다 동안에란 뜻인데 during과 while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뒤에 뭐가 오느냐? 드링은 품사가 뭐야? 품사. 접속사. 전치사. while. 접속사. 전치사는 뒤에 뭐 나와? 명사. 뒤에는 명사, 동사와 안 와. 명사만 쓸 거야. 접속사는 뒤에 뭐 와야 돼? SV, 주어 동사, 문장에 와야 돼, 그치? 이런 차이가 있고. 우리 because 부터 했었지? because는 뭐? 문장 뒤 왜? 접속사니까 주어 동사 쓸 거고. because of는 왜? 어부가 전치사 전치사니까. 그치? 그래서 명사가 오느냐, 주어 동사가 오느냐. 뜻은 똑같지만, 전치사냐, 접속사냐, 이걸 따졌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접속사들은 사실, 요 종속 접속사라고 불리는 게 있어. 동사가 보통 세 가지 종류가 있어. 종속, 등위, 상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알 필요 있어 없어? 아, 굳이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굳이 이름 외울 필요 없어. 수능 때도 안 했네요. 어? 수능 때도 안 수능 때도 심지어 이런 이름 알 필요 없어. 내신 때도 알 필요 없어. 다만 어떤 종류의 어떤 거가 있는지만 아는데 구분하는 거 어렵지도 않아. 우리가 일단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접속사 네 가지 정도 있는데 뭐 있지? 정말 기본적인 접속사 뭐 있어? When. 그럼 그것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접속사. And. And. But. But 또. Or. Or 또. Cause. So. And, but, or, so.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옛날부터 배웠던 접속사들인데, 얘네를 등위 접속사로 따로 구분하긴 하는데, 왜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and, but, or, so만 있다는 것만 알면 돼. 그리고 종속 접속사 뭔지 몰라도 우리가 요 네 개 빼고 다 요거라고 치면 돼. 자, 돌아가면서 하나씩 불러봅시다. 탈락하는 사람 콜라 뺏어버릴 거야. 아니, 이기는 사람 콜라. 알았어. 자, 종속 접속사. 우리가 아는 접속사 뭐 있을까? Because. When. When, 한나. 아, 이상하다. 접속사 뭐 있어? 3, 2, 1, 땡. 수빈. 3. 왜? 2. Because. 1. 땡. But 여기 있고. 아니! 3. 저요? 2. 아, 저, 아니, 1. 좀 아, 뭐야, 두 개밖에 몰라요. 아, 와이, 와이, 와이. 어이가 없었어. 와이. 아니, 꼭해줘야 아, 어이가 없었어. 자, 와이. 어? 어, 이프도 있고. 에즈. 이겼다. 에즈. 저 여기 있어요. 에즈 쓴 에즈. 어, 에즈 쓴 에즈. 맞아요? 얼도. 얼도. 3, 2, 얼라, 아이. 땡. 도. 도. 그러니까. 뭐, even if, 뭐, since, 요런 것들. and, but, also 빼고, 우리가 아는 웬만한 접속사들이 이제 다 종속 접속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굳이 얘네 둘을 왜 나눴냐면은, 얘네들은 뒤에 무조건 뭐 연결시켜줘? 얘네는 무조건 문장과 문장만 연결시켜줄 거야. 얘네 뒤에 무조건 주어동사가 다 와야 돼. 근데 and 같은 경우에, 나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좋아해. 어떻게 해? 영어로? I like a dog and a cat. And가 여기서 I like a dog and a cat. 여기서 and가 뭐 연결시켜줘? A dog랑 a cat. 문장과 문장 연결시켜줬어? 아니요. 아니야, 그치. 뭐랑 뭐 연결시켜줬어? 명사와 명사. 그치. 명사와 명사. 즉,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줬어. 그치? 자, 나는 햄버거를 먹지만 콜라를 마시지 않는다. 어떻게 될까? I eat hamburger but 마시지 않는다. Don't drink coke. 요 but은 지금 뭐 연결시켜 줬을까? 햄버거랑 드링크랑 Don't drink와 eat 요 문장이 있거든요,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없어요. 주어 동사까지는 아니야, 그치? 주어 동사가 빠져있는 덩어리를 뭐라고 불렀지? 덩어리? 분사구. 구라고 불렀지. 저번에 분사 구문 같이 구라고 불렀어. 구와 굽기를 또 연결시켜줘. 또, and 또 뭐 있을까? I like a dog and he likes a cat. and가 뭐 연결시켜줬어? 나는 강아지 좋아한다 라는 문장과 그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문장을 연결시켜줬지. 자, and but also 이렇게 따지면 단어는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문단끼리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은 그냥 이렇게 문장끼리만 and but also는
이렇게 똑같은 얘기. 여기 두 개까지는 쉬워, 그렇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오늘 좀 새로 배웠고 상관 접속사라는 거. 얘네는 일단 어떤 애들이냐면 보통 두 가지를 연결시켜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런 거 있지. A뿐만 아니라 B도 뭐야?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B, 어 그런 거 있잖아.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것들. 좀 더 쉬운 거. A, B 둘 다 이런 거 있지. A, B 둘 다. Both A and B 그렇지. 이런 거. 왜?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봤던 이런 접속사 말고 and, but, also 말고 이렇게 약간 새로운 형태로 A와 B를 연결시켜주는 얘를 이제 상관 접속사 이렇게 할 거야. 오늘은 거의 요거 위주로 할게. 일단은 책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몇 페이지야? 106쪽. 160이요? 106쪽. 자, 일단 접속사는 맨 위에 있는 제목처럼 이렇게 앞에 있을 수도 있고 가운데 낄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다 있고 일단 시간으로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When 무슨 뜻? 정말 때, while 동안, as soon as 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until 언제까지 주어가 동사할 때까지 as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할 때 when처럼 쓸 수 있어. 왜 때? as는 뭐뭐 할 때 since 언제언제 이래로 언제언제부터 after 뭐 후에 주어가 동사한 후에 그치? 그래서 요런 동사들이 있을 땐 동사랑 뒤에 있는 동사 합쳐서 같이 해석해주면 되고. 자 이유 나타내는 거 because 때문에 왜냐면이라고 이제 웬만하면 해석 잘 안 할 거야. 때문에 so that 뭐뭐 하기 위해 그치 우리 저번에도 했었지 뭐뭐 하기 위해 as 어 아까 as 무슨 뜻이었어? 때. 때. 근데 이유 나타낼 때 as는 또 뭐로 쓸까? 때문에로 쓸 거야. because처럼. since 아까 since 무슨 뜻? 이래로였지만 since도 무슨 뜻도 있어? 때문에. 그치. 앞으로 since는 이래로보다는 때문에로 더 많이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조건 if 무슨 뜻? 만약 라면 그치, 뭐뭐 라면 뭐뭐 한다면 unless 지 않는다면 그래서 if 에다가 뒤에 동사에 not 붙이는 거랑 똑같았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양보, 대조. 우리 뭐 정말로 막 양보해주고 뭔가를 주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약간 뭐만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 가진 접속사들. although, even though, though 다 무슨 뜻이야? 다 똑같이? 뭐뭐에도 불구하고 주어가 동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었고 whereas whereas는 좀 처음 본 사람 있는 것 같은데 whereas는 무슨 뜻? 반면에
주어가 동사한 반면에. 어, 반면에 무슨 접속사 있지 또? 와일도 반면으로 똑같이 쓸 수 있었어. 와일. 어, 와일 무슨 뜻 있었어? 와일 시간 같은 게 무슨 뜻? 동안에, 그치? 그래서 여러 가지, 한 두 가지, 세 가지 뜻 가진 접속사들이 몇 개 있네. 와일 같은 경우는 뭐만은 동안에도 있고 반면에 이런 뜻도 있고. since 같은 경우엔 이래로도 있고 때문에도 있었고, as 같은 경우엔 뭐뭐 할 때도 있고 때문에도 있고. 자, 이런 접속사 갖고 몇 개 풀어봅시다. 2번, 나는 회의가 있어서 떠나야 한다. 있어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거 쓸까? since. 그치. 나는 어렸을 때 이후로 여기서 살고 있다. if 아니면 since. since. 그치. 얘는 뭐뭐 이래로 이런 뜻이지. since가 똑같은 접속사 맨 앞에 쓸 수 있지만, 하나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하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걸로 두개 남았고. 3번, 바닥을 쓸면서 노래를 불렀다. as 아니면 after. 네. after는 무슨 뜻이야? 네. 어, 난 바닥을 쓴 후에 노래를 불렀어? 아니지. as. 나는 바닥 쓸 때, 바닥 쓸면서 노래를 불렀다. 다음, I work out. 나는 운동했어. I can get healthy. 내가 건강해져. after 쓰면은 난 건강해진 후에 운동을 했다고 되는 거고. so that 하면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하는 거고. 어떤 게 어울려? so that이 어울리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골라봅시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 일단 뭐 쓰는 거야 사실 쉽지만 한글 문장 한번 볼게. 여기서 동사 어디 있어? 한글 문장에서 할 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치? 일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일단 동사가 있고 누가? 그는, 그치. 그 다음에 아무 말도 이제 목적어 하면 될 테고. 그 다음에 보자마자, 어? 보자마자 어디서 들었지? 보자마자. 애순애지. 뭐야? 어, 뭐뭐 하자마자. 품사가 뭐야? 접속사, 그치. 그럼 접속사라면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주어동사가 또 있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은 여기 안에서 주어동사 찾아봅시다. 뭐 했어? 봤어요. 봤어, 그치. 이제 보다가 다시 또 동사가 되겠고. 누가 봤어? 누가. 그가 또 봤겠지. 여기서 이미 똑같이 했으니 아마 그가 또 주어가 생략이 된 거고. 뭘 했어? 그녀를 봤어, 그치. 목적어 생겼네. 어, 접속사 있고 주어동사 주어동사 두 개씩 찾았어. 자, 그러면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써봅시다. 어떻게 쓸까? 일단 접속사부터 써야 되니까 as, soon as, 그 다음에 주어, he, so 왜? 나한테 물어봐? so 왜? see 아니야? 아니에요. 왜? 보고 나서 보자마자. 현재 볼 수도 있고 과거 볼 수도 있고 미래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아니 요즘 예시하고 나왔어요. 야, 뒤에 보니까 뭐래?
할 수 없었다니까 언제야? 과거. 그래서 본 것도 네, 과거지. 어? I will 했는데 이게 앞에다 과거 썼는데. 어? 어디에? 이 나는 집에 숙소가 나와 4번. 아, 4번? 아니, 아니, 근데 이거. 어디? 아, 전에? 4번. 4번 그럼 한번 같이 봅시다. 응. I will 했는데. 4번에. 오른쪽에. 아, 오른쪽에? 요거?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게. 자,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SNS 쓴 것 같아, 그치? 자, 이거 I will call you. 내가 전화하는 건 언제야? 어, 도착하고 그럼 미래에 전화할 거야, 그치? 나 지금 도착했어, 안 했어? 나 도착하면 전화할게. 도착했어, 안 했어, 아직? 아직 안 했어. 그럼 얘도 원래 사실 미래 써야 되지. 근데 왜 현재를 썼냐면 내가 전화하는 건 언제 전화하는 거야? 지금. 내가 도착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좀 이따 하려고 지금 해버려야겠네. 자, 조건이 있을 때. 요 위에다가 하나 적을게. 우리 미래 할 때 조건절이란 거를 옛날에 한번 배운 적이 있었을 거야. 조건절. 조건절. 어떤 애들이냐면 if라든지 보통 제일 많은 게 if나 혹은 when이나 as soon as나 뭐 while이나 이런 시간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을 때 요 안에 조건이 있어. 그리고 콤마 뒤에 주절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주절이 미래일 때는 조건은 항상 어떤 시제? 항상? 현재 시제로 쓸 거. 일단 이렇게 적어놓을까? 조건을 나타내는 내용이 접속사랑 같이 있다면 항상 현재 시제로 써줄 거.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이 접속사와 함께 있다면 항상 현재 시제. 뒤에가 미래이든 현재이든 무조건 현재 시제로 써줄 거. 자, 그러면 여기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밖에 나가지 않을래 해볼게. 자, 난 밖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먼저 써볼까? I will not, won't go out. 언제? If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 비가 온다면. It 원래 비가 지금 와, 미래에 와, 내일. Tomorrow니까 내일이야. 그러면 원래 무슨 시제 써야 돼? 미래. 그래서 원래는 if it will rain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지만 비가 온다는 조건이네 내일, 그치? 미래 써 안 써? 안 써서 어떻게 써야 돼? If it rains tomorrow 이런 식으로. 조건 나타낼 때 원래 if만 아마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if만 더 이상 하지 않을 거야. when이든 why이든 as soon as든 조건이면 무조건 현재 쓸 거야. 자, 그러면 여기는 as soon as 쓰긴 했는데 주절이 언제 얘기야? 언제 얘기야? 과거. 과거는 우리 신경 써 안 써. 안 써. 그냥 과거면 과거 그냥 쓰면 돼. 미래만 조심하면 돼. 미래만 현재로. 자, 그러면 다음 거 하나 한번 해볼까? 그녀는 부유하지만 매우 열심히 일한다. 자, since 무슨 뜻 있어? 네. 뭐뭐 이래로도 있었고 때문에도 있었고, 그치? although는?
얘는 뭐뭐이지만 불구하고 이런 뜻이었지. 그녀는 부유하지만 이면 since 쓸까? although를 쓸까? 이지만 반전시키는 거니까 어떤 거 쓸까? although 그치? 그럼 써볼까? 일단 접속사 먼저 써야겠지? although 그 다음에 접속사 뒤에는 항상 뭐가 와? 주어 동사 그치? 그럼 주어? she 부유하다. 아, which는 근데 형용사니까 비동사랑 같이. So she is rich. She works very hard. 다른 거 좀 쉬우니까 다음 거 한번 해볼게. 너무 쉬워서 좀 그렇네. 다음 거 넘어갑시다. 다음 장에 오늘 할 거 이제 상관 접속사. 이제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서 거의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첫 번째, both A and B. A랑 B만 했을 때 그냥 A and B 써도 상관없지만 굳이 both를 쓰는 이유는, 자, and가 그리고도 되는데 and는 몇 개 연결시켜줄 수 있어? 또 되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100개 다 연결시켜줄 수 있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1, 2, 3, 4, 5. 그러면 1, 2, 3, 4, 그리고 5. 이런 식으로. and는 여러 개 계속 연결시킬 수 있어. 하지만 굳이 꼭 둘 다 하고 싶을 때 both를 쓸 거야. both는 그러면 몇 개만 연결시켜줄 수 있어? both는 몇 개만 연결시켜줄까? 두 개만. 왜? 얘가 둘 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두 개만 연결시켜줄 거야. both는 둘 다라는 뜻이야. 나도니 이건 조금 이따 하고. 자, either A or B. either 빼고 일단 A or B 해볼게. A 또는 B, 그치? or은 몇 개 연결시켜 줄 수 있을까? or 또는 혹은 몇 개 연결시켜 줄 수 있어? 또 되고? 세 개도 되고 많아. 1 또는 2 또는 3 또는 4 또는 오, 얼마든지 연결시켜 줄 수 있어. 근데 either를 붙였다는 건, 자, either 밑에 쓸게. 아까 both는 둘 다였어. either는 둘 중 이런 뜻이야. 둘 중. 그러면 either는 무조건 몇 개만 가져와? 두 개만. A or B. 그래서 이들은 이제 둘 중 하나에서 A나 B 둘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쓸 거야. 자, 그러면 N만 붙였어. either 앞에 N 붙였고 or 앞에 N만 붙였어. 우리가 보통 N을 앞에 붙이면 어떻게 되지? 부정이, 그치? 그래서 뭐 not이든 never든 뭔가 부정적인 뜻이야. 그러면 either A or B는 A, B 둘 중 하나인데 neither A nor B 하면 무슨 뜻일까? 눈 내려줘야 할 거. neither A nor B 하면 무슨 뜻일까? A or B 둘도 둘 중 하나가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라고 써있네, 그치? 둘 중 하나가 아니다가 아니라 N에 붙이면 둘 다 아니다, 둘 다 부정시켜버릴 거야. 그래서 neither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니더는 절대 or 쓰지 않아. 무조건 nor 써줄 거야, 중간에. 자, 그 다음에 나도니의 버섯도 빈만한 원인 착용시킵시다. 근데요, 저거는 아이더라고 했잖아요. 아, 영국에선 아이더 있고 미국에선 이더 있고. 호주는 유럽의 영국까지 없대. 호주 쪽에 있어. 자, 나도니의 버섯도 빈.
이거 많이 봤어, 그치? A뿐만 아니라 B도. 여기서도 두 개만 딱 비교했네. A, B 두 개만. 그래서 A뿐만 아니라 B도. As well as도 똑같은 표현인데, 얘는 왜 A as well as B 안 하고, B as well as A 이렇게 쓸까? 그냥 A as well as B 하면 안 돼? 써도 되긴 돼. 되지만 뜻이 달라져. 얘는 A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순서대로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순서가 되지만 as well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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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봤어? 우리 as as 어디서 봤지? 꿈에서? 비교했었지. 비교로 원급 비교 같은 거 뭐뭐만큼 뭐뭐하다, 그치? 그러면 뭐뭐만큼 뭐뭐하다는 비교하는 대상이 앞에 있었어? 뒤에 있었어? 뒤에 있었어, 그치? 우리 more than 같이 as as 비교는 뒤에 있어. 그래서 얘는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뒤에 있는 애를 먼저 해석해. as well as. 만약에 A as well as B 하면 어떤 뜻이 돼? B뿐만 아니라 A도, 그치? 그러면 우리랑 원래 배웠던 거랑 똑같아, 달라져? 달라져. 그래서 as well as는 B as well as 이런 식으로 배울 거야. 자, 그러면 얘네가 주어로 나왔을 때 A, B 둘 다 그것을 먹는다 해볼게. A도 먹고 B도 먹어. 그러면은 both A and B는 eat일까, eat일까? 자, 주어가 A, B 둘 다야. 그러면은 얘네 단수야, 복수야? A, B 둘 다. 복수. 복수. A, B 두 개 다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복수를 쓸 거야. 얘는. 아, 이걸 지울게. 너네 이제 씁시다. 옆에다 하나 써. 얘네가 주어로 나왔을 때는 뒤에 복수 동사. S 안 붙일 거야. 복수 동사. 그리고 얘네는 옆에 있지만 일단 either A or B 하면은 A 또는 B 둘 중 하나야, 주어가. 자, A나 B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콘서트 갈 수 있어. 그럼 주어가 단수일까 복수일까? 둘 중 하나니까. 둘 중 하나니까 단수 취급할 거야. 꼭 그런 거 아니지. 예를 들어서 사자들 또는 호랑이들 둘 중 하나는 바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골라도, 사자 들을 골라도, 호랑이 들을 골라도 단수야, 복수야? 단수. 호랑이 들인데? 아, 복수. 복수, 그치. A와 B 단수도 될 수 있고, A, B 둘 다 복수도 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누굴 기준으로 하냐면, B를 기준으로 할 거야. B를 기준으로. 여기 돼 있지? 항상 B, 요 표시합시다. B와 수일치. B가 항상 기준이야. B가 기준. So either A or B도 B가 뒤에 있는 B가 기준이고 neither A nor B도 둘 다 뭐뭐도 아니지만 누굴 기준으로 해? B. B를 기준으로 동사체를 할 거고 not only A but also B도 누구 기준으로? 뒤에 있는 B 기준으로. B as well as A는 뒤에 있는 A를 기준으로 할까? B. 아니, 그치. 얘는 아까 순서 바꿨듯이 앞에 있는 B를 기준으로 할 거야. 만약에 A가 I고 B가 E면은 B, as, I, R 이렇게. 그치. 항상 B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네. 자, 그럼 문제 몇 개만 풀고 싶시다. 첫 번째 건 너무 쉬우니까 다음 장 넘어가서.
2번 해볼게. Not only but also be 이거고. 그것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다 해볼까? 그것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좋다. 일단 맛이 좋다 어떻게 할까? It is good. Taste 써볼게. Taste. Taste가 taste일까? 당연히 S 붙여야 겠어. Taste. 어? 부사 아니야? Well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부사? 형용사 동사 뒤에 와도 돼? 아, 이 나돌리. 어. 아, 그거 조금 이따. 일단 맛이 좋다고. 응. 테스트 굿이야? 네. 왜? 테스트 왜 아니야? 아니요. 왜 아니야? 왜? 테스트는 몇 형식 동사? 네, 눈동자. 테스트 몇 형식 동사? 어? 어, 2형식. 2형식 동사 뒤에 뭐가 나와? 보어. 보어, 그치. 보어는 형용사야, 부사야? 형용사. 명형이잖아, 그치? 그래서 it tastes good. 맛이 왜는, 좋다. 왜는 부사예요? 왜는 부사지. 자, 맛이 좋다 했어. 근데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하니까 뭐 써야 돼? 나도 not only, 그치. It not only tastes good. 그 다음에 not only 썼으니까 but also 써도 되고 also는 빼도 되고. 그 다음에 보기도 좋다. 뭐뭐처럼 보이다. also looks 좋다. Good. 근데 also 아니에요? 얼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버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 버튼 무조건 해야 돼. 얼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버튼 무조건 접속사처럼 연결시켜 줘야 되니까 꼭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나돈니 버덜쏘는 나돈니와 버덜쏘 요 접속사는 A와 B 연결시켜 줘. 그렇지? A랑 B가 어디야? A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aste good. B는? Looks good. 그치. A랑 B는 지금 단어야? 아니면 구야? 절이야? 구. 구, 그치. 그래서 and but also 같이 not only but also 이런 애들은 똑같이 단어와 단어끼리 구는 구끼리 이렇게 연결시켜줘. 단어 앞에 나왔는데 B는 구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항상 똑같이 생겨야 돼. 자, 우리 세 개만 더 풀고 싶시다. 알지? 아니요. 어. 너무 짧아? 아니요. 좀 더 익숙해지려면 이렇게 더 풀어야 되나? 아니요. 어. 자, 그러면 이거 he drinks 커피도 맥주도 마시지 않는다. 어떻게 할까? he drinks neither 커피도 안 마시고 그 다음에 그치, coffee nor beer. 그 다음에 그녀도 나도 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 Neither she. 주어 자리니까 she nor I 그녀도 나도 좋아하지 않는다. Like일까, likes일까? Likes. 왜? I like. 왜? 복습이래, 중요. 아니야? 어? 아니, like를 쓰긴 쓸 건데, like일까, likes일까? Like. Like, 왜? 중요. 아. Like, like, yeah. Nice 아니야. Like인데 왜 like 써야 돼? 자, neither, either, as well as, not only but also가 주어로 왔어. 누굴 기준으로? B를 기준으로. 그래요? 어? 마지막에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 B를 기준으로 우리 동사 쓸 거라고.
그럼 neither A nor B야, either B nor A야? 어떻게 배웠어 우리? A nor B. Either A nor B.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요 우리 여기서? B, I. 그치. Either A nor B니까 I를 기준으로 하니까 like, likes야. Like. 그래서 like. 어?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don't like 아니야? 아 그치. 여기서 이미 부정을 해버렸지. 어, 그냥 like. 아,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3번은 재수 없으니까 4번. 너뿐만 아니라 그도 그 책을 가지고 있다. 해볼게. 자, 너뿐만 아니라 그도. Not only you, but he. 누굴 기준으로 동사해? He. He. 그치. Not only A, but also B니까. 그래서 동사 뭐 나왔어? Has. 그치. 이거 as well as로 바꾸면 어떻게 쓸 수 있어? As, 아니, he as well as you. 얘 순서 이제 바뀌게 되지? 만약 쓸 거면 he as well as you. 어? 그러면 얘는 you가 있는데 has 써? 네. 왜? B를 기준으로 하니까. 누가 기준이야? T. 아, 그치. B가 여기 앞에 왔으니까. 하나 더 한번 하고. 자, 마지막. 아, 마지막. 자, 너도 수잔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마지막. 9번. Neither. 너도 수잔도. You. Nor Susan. 자, neither A nor B네, 그치? 누가 기준이야? 너야, 수잔이야? 수잔이 기준이야, 그치? 자, 알지 못한다, 어떻게 쓸까? Don't, doesn't know 아니야? 아니에요. 왜? Neither이. 그치, neither이 이미 구성했으니까, 그냥 knows how to do it. 아, 그래요? 아니 초콜릿도 먹이고 콜라도 어, 먹고. 아유 아니. 네? 따로 없는데 네. 이게 흰색으로 바꾼 거라 이렇게 하면 답 돼. 일단 이거 이쪽만 네 이것만 네. 좀 보이겠죠 네, 이 정도는. 감사합니다. 뭐가 예쁘다고? 아까
근데 진짜 안 되잖아. 제가 제일 하는데. 아, 살쪄서 안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쁘면. 너 만든 거. 아. 애들 귀여운데. 귀여운데? 새벽부터 귀여운데. 그래서 우리가 다. 근데 그. 그래? 휴일을 잡아? 아니, 아니, 그냥 여행을. 3분 좀 내고 더우면 에어컨 틀어줄게. 지금 또 자주 좋은 거 오늘 이거 누구인가?
촌스러워서. 감이 있는데 그 대중교통 단계도 없어졌어. 그래서 여기로 끼는 전용도 후발드리고 오늘 테스트도 다 안 끝났지. 숙제는 어떻게 하려나? 몇 시까지? 몇 시까지 기다리나? 내한 거. 이게 뭐야? 뭔가 손을 맞춰야 되네. 이게 뭐야? 창문 좀 쉬어. 내가 이런 노래 누가 나온 거야? 튀어나온 거 잘 안 해. 주머니 있으면 너무 불편하잖아. 더 풀어줄까? 아, 도깨책 펴봅시다. 재운 거.
나이키. 너는 나이키 아디다스야? 저는 나이키. 나이키? 예? 너 뭐로 하는 거야? 나이키 아디다스. 상관 없는데? 한나는? 뭐 상관 없어? 그래, 뭐 있는 사람이 좀 특이한 거지. 그래요. 막 나이키 처음 있잖아요. 뭐 한 달에 막 15만 원 하잖아요. 그거 막 어떤 아프리카 쪽에 저희 같은 또래 애들이 막 바둑에서 소위 뭐냐 하루에 100원 정도 버는 걸 15만 원을 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원래 나쁜 놈들이 할 거니까. 뭐 그걸로 걔네 뭐 먹여 살리고 뭐 이런 거 도움 준다 이런 건 있으니까. 자, 해봅시다. 아, 시연이. 필 보월 만이 주어. 주어. 사람들 공사. 아이 키고. 아, 동사. 아이 붙여. 그 월드 그냥 똑같은 말이야. 예, 그냥 나이키 그냥 꾸며주는 거지. 그래서 설립했다. 나이키를. 그치. Founded. 원래 find는 변형이 어떻게 돼? Find.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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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요. 찾다. 찾았다. 찾은 PP는 그냥 found야. 설립했다는 found란 동사지. found는 어떻게 변형이 돼? founded, founded. 찾았다 할 땐 founded 절대 ed 안 붙어. 자, 그 다음에 수빈이. 그 뒤에 꺼내서 말해야 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벗데모. 웬도네모. 주어. 동사. 워. 아직 안 끝났잖아. 주어. 워즈. 동사. 원스. 한때. 사. 와 바로 어디까지? 팀까지. 플래쉬. 바로 계속. 그거 어렸을 때 한때 코치였다. 뭐 육상팀, 육상 이런 팀들 내 고치였다. 오리건 대학에서. 오리건이라는 미국 주어 있지? 그 다음에 한나. 왜? 어? 애즈 오늘 배운 거 접수 아니야? 내 몸면 뒤에 뭐 해야 돼? 접수하면 뒤에 뭐 있어야 돼? 주어 동사, 그치? 주어 동사 있어, 없어? 없어. 어? 없어. 동사 없네, 그치? 그럼 얘 접속사 될까, 안 될까? 안 돼. 어? 그럼 얘 뭐야? 애즈는 접속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지. 그래서 조심해야 돼. 뒤에 주어 동사 왔느냐, 명사 왔느냐. 명사밖에 없으니까 접속사 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주어. 괄호 동사. 우리 try 다음에 to 부정사와 ing와 to 부정사도 오고 ing도 오고 뜻이 똑같아. 조금 달라져. 좀 달라졌어, 그치? to 부정사 할 땐 노력하다야 시도하다. 그치. 뭐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 ing 오면. 하는 것을 시도하다. 자, 그러면
하기 위해니까 얘는 목적어일까 부사일까? 뭐 하기 위해 노력하다니까. 그치, 부사 되겠지. 투부정사 예상 부사가 되겠네. 어디까지? To find 찾아 어디 뭘 찾아? 뭘 찾았어? 운동화. 그치. 그래서 이런 신발을 찾은 여기까지 묶으면 되겠네. 그 다음에 또 과로. 그치. 해석해볼까? 에즈가 접속사 때는 아까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전치사인 에즈는 한 가지 뜻밖에 없어. 뭐뭐? 로서라는 뜻밖에 없어. 전치사가 에즈를 그럼 caring coach 뭔가 돌봐주는 코치로서 하면 되겠네. 돌보는 코치로서. 히? 그는 항상 일단 노력했다. 더 가볍고 더 편안한 운동화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For his athlete. Athlete 하면은 육상 선수. 달리기든 뛴 허들이든 높이 뛰기든 어쨌든 육상 선수들 그냥 다 애슬렛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시연이. 네모. 그즈 주어. 히 주어. 쿠드 겟 동사. 원트 동사. 그러나 그 신발은 좋지 않았어. 신발인데 어떤 신발이야? 그가 가질 수 있었던 그가 얻을 수 있었던 신발이 좋지 않았다. Enough. 충분히, 그렇지. 충분히 좋지 않았다. 그 다음에 수빈이? 네모. 주어. 공사. 목적어. 그 다음에? 괄호. 그래서 그는 디자인했다. 운동화를. 스스로, 그치. self가 부사로 쓸 땐 스스로 이런 거였지. 그 자신을 위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스스로. 그니까. 다음에 했나? 그치. 일단 의무사 네모 표시라고 그랬고. 동사. s. 다시 동사. 의문문이니까. 그치. 해석. 어떻게 이 사람이 이 바우만이 만들어 쓸까? 첫 번째 그치. 러버는? 러버가 뭐야? 고무? 이 사람이 어떻게 고무 밑창을 처음으로 만들었을까? 그치. 러버는 고무. 그래서 막 고무줄 같은 거 할 때 러버밴드 이렇게 얘기하지. 그 다음에 시연이? 바로 히 주어 was watching 동사 his wife 목적어
메이킹 이쪽에서 오 와플 와플이요? 어 만들었어 뭘 만들었어? 와플을 만든 것을 목적어 메이킹의 뭐 의미상 목적어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바로 해석 어느 날 어느 날 그는 봤다 봤었다 보는 중이었다 그의 얼굴을 오형식이니까 목적은 어떻게 해석해? 그의 와이프가 와플 만들고 있는 것을 아침으로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어 에스프 동사 에스크 뒤에 뭐가 나올까? 목적어 그렇지 힘셀프 목적어 되겠지? 목적격 보어라면 그 자신의 질문이야? 아니지 목적격 보어라면 목적어랑 똑같다는 뜻인데요 그 자신의 질문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자, ask는 몇 형식 동사? 5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되고 그치? 그러면 4형식이면 뭐가 나와? 먼저 IO DO 붙일 수 있겠지 맞아? IO면 어떻게 해석하지? 에게 그치? 그는 자신을 물어봤어 자신에게 물어봤어 그 자신에게 물어봤어 그쵸? 그럼 IO DO가 되겠지 That 네모 마이트는 조동사니까 동사까지 지금까지 슬리는 웃긴 이란 형용사인데 뭐로 왔을까? 심 무슨 뜻이야? 심이 무슨 뜻이야? 모모처럼 보이다. 어? 우리 모모처럼 보이다 이런 뭐 있었지? 단어 또? look 그치 look, seem, appear 이거 다 몇 형식 동사? 이 형식 그래서 silly 형용사가 보어로 왔고 그래서 그리고 물어봤다 그 자신에게 질문을 뭐처럼 보여? 우스꽝스럽게 보인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일 질문을 했어 그 자신에게 그치? 그 다음에 했나? S V 네모 어디까지? Would happen 까지 그치 그 다음에 네모 S V 목적어 바로 어디까지? 끝까지 해석해볼까? 어? 궁금해했다. What? 어떤? 무엇이? 무엇이 일어날지. 일어날지를 궁금했어. 그가? 그가? 부어는 붓다. 그가 부었다? 부었? 붓다? 그가 말을 붓는다. 붓는? if 자면 그가 붓는다면 뭐를? 고무를 어디다가? 와플 아이언 아마 와플 기계겠지 와플 만드는 이런 기계 같은 거
어플 기계에 고무를 넣으면 어떨까라고 질문을 했어. 그랬더니 시연이가 아닐 거. 레이를 과로. 이 주어. 주어의 동사. 목적어. and 네모. 유저트 주어. 무엇을 동사. something for. like 버튼 과로. 과로. 위 주어. 동사. 아니, 과로. 오늘 날 하는 시간 나타내는 주사. 이유. 그거는 시도했다, 그것을. 그리고. 리저트는 결과. 결과는 뭔가였어. 뭐였어? 바텀, like 무슨 뜻일까 여기서? 처럼, 그치, 같은. 바텀이 뭘까 여기서? 바텀이 원래 무슨 뜻이야? 그럼 버튼. 바텀. 바텀이 어디냐? 어디 있는 거야, 바텀? 바텀은 보통 밑에가 이렇게 해서 밑에. 그럼 여기서는 그가 막 이렇게 고무를 밑에처럼 만들었대. 밑에가 어디에 가르칠까, 여기서는? 그치. 깔창이라면 여기 밑창을 가르쳤어. 신발 밑창. 신발 밑창처럼 생긴 무언가를 만드는 거지, 결과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최고가 아니라 most. 대부분의 요즘 운동화 같은. 우리는 본다. 그치.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런 스포츠 신발의 밑창처럼 생긴 게 결과가 나왔대. 그 다음에 수빈이. After all, 과로. 주어. Red, 동사. 과로? 과로 어디까지? 저기까지. 네모 동사 목적어 바로. 이거 많이 봤네. 콤마 위치 어디서 많이 봤어? 관계대명사. 콤마 위치는 우리 왜 관계대명사 위치 대신에 됐을 수 있어 없어? 왜? 우리 콤마일 땐 대문 못 쓴다고 했었지. 다 까먹었어? 자, after all 무슨 뜻? after all 얘는 이제 결국엔 이런 뜻이야. 결국엔 after all 결국엔.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read 하면은 원래는 리드의 과거야. 우리 리드 하다, 뭐야? 이끌다, 그치. 리더도 여기서 나온 거지. 리드, 이끌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질문이 이끌었다. 어디로? 와플 밑창으로. 어떤 와플 밑창? 만들었다. breakthrough 하면 완전 기발한 것을 얘기해. 기발한 것. 기발한 것을 만들었어. 어디서? 신발 산업에 있어서. 신발 산업에 있어서 완전히 기발한 물건을 만들어냈다. 이런 내용이었고. 밑줄친 his silly question 가르치는 거. 그게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뭐였지? 고무를. 와플 기계. 아, 그치. 고무를 와플 기계에 넣는 거였지. 영어로 쓰래요?
써봐.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써? put 안 썼고 붙다 집어넣다 pour so to pour 뭐를? rubber 어디로? into the waffle machine 뭐 waffle iron 아이언이 무슨 기계야? 아이언이 무슨 기계야 원래? 철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아이언 하면은 원래 다림이라는 뜻도 있지. 그래서 막 이렇게 뭔가 덮거나 뭔가 이제 열로 가야 하는 거 이제 아이언이라고 다 통칭. 일치하지 않는 것. He was a coach. 그는 코치였다. Before he started a shoe company. 회사 차리기 전에는 코치였어? 네. 육상 선수 코치였고. He didn't like the running shoe sold at a store. 가게에서 파는 신발이 마음에 안 들었어? 네. 그래서 자기가 여기 있었지. He used his wife's advice for business. 그의 와이프의 조언을 사용했어? 어, 와이프 조언 사용 안 했어? 네. 어, 조언 사용 안 했어. 와이프가 하는 거를 봤지? 조언은 안 했어. Idea from a waffle iron 여기서 발견했어? 네. 어, 그렇지. Made an important achievement. Achievement가 뭘까? 성취, 그렇지. 신발 산업에서 중요한 성취를 만들어냈어? 네. 어, 그렇지. 자, 제기대명사의 용법이 나머지와 다른 것 한번 써봅시다. 너네가 한번 써봐. Myself, herself, yourself 다 뭐로 쓰였을까? 문단 분석해보면 답이 나오겠지. 볼트가 뭐예요? 어? 볼트. 볼트 잘못. blame 비난하다. 한 번. 자, 일단 한나 1번 문장 분석해볼까? 문장 분석. 차가 내 자신은 아니겠지? 아. 더 이상 문장 성공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럼 뭘까? 필요 없으니까 과로겠지. 얘 뭐로 쓰였어? myself? 부사로 쓰였지. 자, 2번 수빈이. 취주어. 인조이드 동사. herself. 즐겼다. 무엇 무엇을 즐겼다. 목적어, 그치? 얘는 명사처럼 쓰였고. 시연이. 뭐,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 다음에. 블레임 책망하다. 목적. 무엇 무엇을 책망하다. 너 자신을 책망하다. 목적어. 명사. 몇 번? 1번. 자, 2번, 3번은 목적으로, 1번은 부사로. 하나만 더 끝낼게. 지겨워? 주말에 뭐 해? 뭐 해? 노래. 바빠요, 사실. 공부해야 돼요. 뭐, 노래 공부 안 하잖아. 영어 숙제 할 거야? 아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영어 숙제는. 궁금해서.
놀까? 네. 뭐하고? 진짜 놀아요? 아니 아이디어가 딱히 없으니까 안 놀게. 아니 아이디어 있어요. 왜냐면 그냥 그만해 자 한나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네. 아, 나 너네가 조금만 고1만 됐어도 인생 얘기할 텐데 인생 얘기하기 너무 어려서 영어로 끝말잇기. 영어로 끝말잇기? 초딩이야? 뭐라고? 무슨? 근데 아무 재밌는 얘기 있어요? 아 재밌는 얘기? 이거 하고 싶어. 언니 연애 다 그럴 거야. 어? 어떤 식 재밌는 얘기? 소은이가 있었으면 괜찮은데 이게 내가 녹화하고 있어갖고. 소은아 너 때문이야. 남 탓하지 마. 자 일단 이거 해봅시다. 진짜 다 안 할게. 한 세 문장 정도만 할게. 진짜요? 열심히 해. 한나 해볼까? 내 몸 일단. 브이 Between 전치사 괄호 어디까지? 이거. A와 B 사이 해야 되니까 Between A and B까지.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what이 S처럼 와야겠네. 그럼 어떻게 해석해? 네? 어 해석하면 어떻게 돼? 어떤? 어, 무엇이? 무엇이? 다음에. difference. 얘는 명사네. difference 하면 무슨 뜻이야? 차이. 차이, 그치. 차이 하면 되겠지. 그냥 무엇이 차이일까? 어디와 어디에서? 썰모미터와 썰모스타에서 무엇이 차이일까? 뭔가 말은 되지만 괜찮아? 무엇이 차이일까? 무엇이 다를까? 뭐 what is different 하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사실 돼. 비동사가 이제 먼저 의문문일 때는 앞으로 오지. 주어 앞으로. 그래서 여기를 주어로 듣기 한번. 의문문이니까.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일까? 얘네 사이에. 가 오를까? 무엇이 차이일까가 오를까? 차이점이 무엇일까? 무엇이 차이일까? 차이점이 무엇일까가 좀 더 어울리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difference가 사실 주어고 what이 what처럼 나온 거지. 무엇이 사실일까? 차이일까? 차이가 뭘까? thermometer와 thermostat 중에 thermometer는 무슨 뜻이야? 썰모미터 온도계. 썰모스타는 얘도 온도 온도계 하면 되는데 무슨 차이인지는 한번 볼게. 일단 시연이 썰모미터 주어 더스 동사 어딘보어 아니고 또 아, 쓰는 목적어 무엇을 하다 미설 동사 but 아니. 네모 미설 뭐예요? measure 측정하다 동사 동사 the temperature 주어 목적어 목적어 while he 네. 어. 이게 다 거쳐요? 다 좋은데?
일단 while 접속사니까 뒤에 뭐 있어야 돼? 주어. 주어. major 동사. major 동사. 템퍼레처가 리스펀드가 목적. 템퍼레처 목적어. 나돈이 벌써 오늘 배운 거네, 그치? 얘 뭘 했어, 오늘? 접속사라고 했지. 나돈이 벌써 접속사, 네모. 그 다음에. 리스펀드 나돈이 동사 목적어니까 뒤에도 어떻게 생겼어야 돼? 똑같이 동사 목적어야겠지. 그래서 respond to 동사 it 목적어. 아니면 우리 이거는 그냥 우리 배운 대로 합시다. response 동사 to it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 조금 길지만 한번 해석해 봅시다. 셀모미터는 운동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근데 뭐만 해? 측정한다. 측정한다. 온도를. 온도를. 그치. 온도밖에 측정을 안 하지만. while 여기서 무슨 뜻일까? 동안? 동안? 또 있고 무슨 뜻도 있어? while 오늘 동안에도 있었고 또 뭐도 있었지? 반면에도 있었지? 동화니까 반면이니까. 반면. 그치, 둘이 비교하니까 반면이가 낫겠지? 반면에? 뭐 하는 반면에? 자동 온도 조절이는. 측정 온도를 측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측정을 온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반응하다. 반응한다, 그것에. 그것에 반응한다. 아, 수빈이. 그래. 웬 네모? 템플츠 주어. goes down 동사 바로 주어 동사 목적어 turn on 켜다 얘까지 그냥 같이 동사 취급 해석해볼까? 템퍼처 온도가 내려갈 때 너의 집에서 얘네는 킨다 히터를 그렇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숙제 마무리 다 해오시고 자 이렇게 일찍 끝냈다는 건 시험을 보겠다는 얘기겠지? 아 별로 안 어려워 보이네. 열심히 들었어. 어떻게든 좋은 사람도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열심히 들었을 테니까 시간 좀 줄까? 5분? 아니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 시험 보면 좋겠어. 근데 뭐 나오는지 한번 보면 안 돼요? 오늘 문법 배운 거 안 봤어요? 오늘 문법 저희 실제 다 하고 가야 돼요. 아니 그거는 주말에 할 수 있어 확실히. 아니 그거는 어? 일단 해. 일단 시험 공부